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시험이 뭐 오늘 2일차고 내일이 1박 2일 3일차인데 노트북 들고 갔는데 오늘 어떤 분이 DW7 한번 파일하고 백파일하고 다 지우고 갔는데 박생 감독관 만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노트북을 못 썼대요. 여러분들이 그거 난 요폴 때에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요것만 지우면 되겠지 하고 지워 가봤자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 그것들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깔끔하게 컴퓨터를 진짜 잘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보통 바탕화면에다 주구장창 오만 거 떼만 거다 깔아놓고 컴퓨터를 못하고 잘하고 그 차이는 이게 여러분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보면 알아요. 저는 모니터 3개 때문에 이런데, 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5개 이상 안 넘어가요. 거의 전부 다 웬만하면, 뭐, 이렇게, 옆에, 이 창에 단어 넣던가, 아니면 이렇게 쭉 이제 옆에 이 도구창에 이렇게 해서, 실행 프로그램 파일 자체도 거의 바탕화면에 안 꺼내놓거든요. 바탕화면에 거의, 웬만한 거 별로 없어요. 다 폴더나 아이콘으로 사용을 하지. 이런 폰들도 잘 정리하나요? 원만데 때만데 그냥 주구장창 그냥 다 박아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뭐 이렇게 뭐 정리를 쭉쭉 한 다음에 뭐 잘해놓으면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잘해놓은 다음에 막 정리를 한개한개 이렇게 아 이렇게 뭐 배열별로 이렇게 뭐 잘해놓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럴 리는 제가 보기엔 절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정리 잘하는 사람 진짜 한 100명 가르치면 한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보통 바탕화면에 와 그거 보면 아이콘 때문에 눈이 아파 눈이 아파. 그럴 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뭐 하드를 지금 5개 사용하고 있거든요. 4테라짜리 두 개랑 SSD를 두개 사용하고 있어요. SSD 기문 관계랑 이제 그냥 이제 파일 빨리 옮길 거한 개랑 이렇게 그다음 2테라짜리 한개 쓰고 있는 3개 총 5개 쓰고 있는데 하드를 우선은 노트북이면 뭐 하드는 조그만 거 사서 몇개 있겠지만 이제 뭐 여기다 검색하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골뱅이 하고 별표하고 뭐 DWG 치면 이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뭐 세일 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 종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다 완벽하게 하루 종일 조금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하시려면 또 컴퓨터를 좀 오래 하신 분의 고수분들은 검색 및 오셔간 다음에 무조건 여기서 보기에서 어떻게 숨긴 파일 또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숨긴 파일 폴더 한번 숨겨져 있거나 숨겨진 파일부터 다 표시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확장자는 당연히 보여야 돼. 확장자 이거 숨기기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확장자는 무조건 보이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장자는 확장자를 보여야 돼요. 확장자가 좀 대중화된 거나 그런 것들은 얘네 확장자가 안 보이거든요. 확장자를 보이게 해 주시고 그럼 검은 때 DWG랑 백파일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확인하냐.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얘네들도 밥도 멍청이라서 제대로 못 찾아요. 기본적으로 주는 이제 검색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애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하냐면 여기서 에브리띵 에브리띵 띵 이거거든요. 영어를 이건데, everything인가요? 한글 검색하면 안 나오는가? everything 이렇게 그럼 나오죠. 소프트웨어 정보 이거 무료거든요. 무료 다운해서 받아서 까세요.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쓴 이유는 맥스 때문에 맥스는 이게 재질 파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저 지금 4테라짜리 두개 담아놓은 게 저기 전부 다 맥스 파일이거든요. 맥스 재질 못해가지고 너무 많다고 해서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 천재도 아니고 폴더 아무리 잘 정리해놔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드면 우드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거를 찾으려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럼 이제 까시면 얘네들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윈도우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 이거 있죠. 여기 에브리띵이라고 나와요. 이거 꾹 누르면 나오죠. 클릭해서 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뭐 이렇게 열리죠. 얘는 뭐가 다르냐면 검색하면 그냥 바로 자 내가 만약 우드 뭐 재질 찾겠다 맥스 이제 우드 재질 찾겠다 그럼 더블로 치는 순간 그럼 바로 나와요. 더블 OOD 바로 검색이 되죠.
뭐 보시면 뭐 우드에 관한 거 재질이 이렇게 싹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게 전부 다제 자료거든요. 거기서 바로 그럼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DWG다 그러면 전부 다 찾아야겠죠. 그럼 별표하고 점 찍으신 다음에 DWG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DWG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저는 뭐 소방도면이랑 원래 건축 CG 건축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소방도면 못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다 나오죠 여러분. 이거 DWG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몇개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작업한 게 옛날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좀뭐 많긴 많은데 뭐 가동 나동 이건 아파트 뭐 설계할 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자 여기 검색하신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떻게든 이렇게 보시면 기본 폴더에 있는 것들은 지우시면 이게 AutoCAD가 안 열려요. AutoCAD도 안 열리고 이게 인벤터 안에는 그것까지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인벤터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템플릿을 그 파일 안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해결 복원을 하거나 그런데 이게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된다가지고 해결해 준 사람이 학생이 있는데 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경로면 경로별로 나와요. 이름은 누르면 이름별로 나오고요. 그럼 경로 누르신 다음에 우선 C 드라이브에 있는 거 지우면 안 되시겠죠. 쭉 올려보시면 어차피 이게 경로 누르면 이제 요런 것들은 어차피 필요 없는 것들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지운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오토데스크 붙은 것들은 지우시면 안 돼. 기본 이제 얘네들이 템플릿 DWG이기 때문에 쭉 내려다 보시면 이거 AutoCAD라는 게 글자가 끝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글자가 오토데스크가 끝나는 데가 끝날 때까지 여기죠. 여기서 오토데스크라는 게 이제 끝났죠. 이제 파일이 그럼 이제 요 밑에서부터 있죠? 요 밑에? 그럼 요 밑에 선택하시고, 요 밑에 선택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Shift로 이까지 선택하시면, 이제, 기본 폴더에 있는 것들 빼고 다 선택, 이렇게 되죠? 오토데스크에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Delete 키 누르신 다음에 다 지우시면 돼요. Delete 키 누르면 바로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기본 폴더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지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시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기본 폴더에도 여러분들이 뭐 1, 2, 3, 4 저장해서 해놨을지 뭐 한글 저장해서 모르니까 요까지 밑으로 다 정리하시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시면서 뭐 내가 뭐 잘못 이제 위에 겹치 저장해놓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다 영어로 돼 있으면 안 했겠죠. 여러분 설마 그 파일을 영어로 저장하진 않았겠죠 아마. 이렇게 해서 없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DWG.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백 파일이에요. 백. BAK. BAK. 그 다음에 이거 BAK는 이게 백업 파일이거든요. 이제 백업 파일은 얘네들이 확장자를 DWG로 바꾸면 얘네들이 그냥 CAD 파일로 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파일도 이게 템플릿 파일이랑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그 이제 시험장 가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다 지우세요. 다 어차피 백업 파일이기 때문에 다 지우 상관없어요.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셔가지고 이런 얘네들은 그냥 다 씌워버리세요. 얘네들은 어차피 경로고 뭐고 이런 게뭐 보통 백업 파일들이니까 이게 뭐 지우셔야겠죠. 얘들도 웬만하면 좀 그래도 기본 이런 폴더에 있는 것들은 안 지우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나네요. 로밍. 얘도 마찬가지 C 드라이브는 이러면 이제 이게 그래픽 그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지우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잡아가지고 밑에까지 쭉 내리신 다음 시프트로 여기까지 잡으신 다음에 다 지워 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필요도 없는 것들을 지웁시다 이거. 딜리트 키로 뭐 백업 파일이 1기가 나네요. 뭐 이러면. 이렇게 해서 다 지워버리세요. 어차피 CAD 파일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우시면 뭐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뜨는 거는 얘가 이제 쓰레기통이 있다 그 말인데 쓰레기통을 휴지통 비우기를 해주시면 쟤네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겠죠. 저희 쓰레기통에 있다 쓰레기통 경로에 이게.
이렇게 하면 싹 정리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고 기본 폴더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시면 안 지우시면 안 지우는 게 좋아요. 백파일. 그 다음에 지우셔야 될 게, DWD 파일 안 지우셔도 돼요. 얘는 좀 템플릿 파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템플릿 말고는 다 지우셔야 돼요. 만약에 CAD에서 열면 저는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건데. 여기 있죠? 이런 기본들을 안 주셔도, 원래 깔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되고, 얘네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만드신 거. 기계 도면이나 템플릿 만드신 거 있죠? 이건 무조건 지우셔야 돼요. 안 지우시면 쫓겨나요. 템플릿은 만드신 것만 지우시면 돼요.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뭐, 검사를 안 해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폴더에 있는 것들 빼고, 웬만하면, 쭉 내려다보면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 템플릿 파일 다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우셔야 할게뭐 인벤터면 IPT 검색하시면 되겠죠. IPT 이게 인벤터 이제 그거죠. 이것도 다 지우시면 안 돼요. 컨트롤에서 다 지우시면 인벤터가 실행이 안 돼요. 인벤터 기본 스탠다드랑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밀리미터 해가지고 이것들 지우시면 인벤터가 도면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로 정렬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가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났죠. 뭐 오토 아 여기까지 더 밑에군요. 오토데스크란 글자가 없어질 때까지 쭉 내리시다가 여기서부터죠. 저는 여기서부터 해서 뭐 본체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한 것들 남아 있겠죠. 그거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남아 있으면 그것도 템플릿으로 그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잡으신 다음에 얘네도 딜리트 키 누르셔가지고 다 지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많죠? 이렇게 8,000개 되네요. 저는 부품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 폴더에 있는 거는 지우시면 안 돼요. 인벤터가 실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한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AutoCAD 이제 자동 저장 파일도 있거든요. 자동 저장 파일은 내가 지워버렸는데. 옵션에 가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10분마다 자동 저장을 해요. 여기 아무래도 확장재는 SCW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폴더가 여기에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여기 저장되는데 이것도 검색해서 다 지우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확장재를 DWG 바꿔버리면 저기 CAD 파일로 열리거든요. 얘도 SC 달러 나오죠. 선집 한 개뿐이 없어서 이제 지워가지고 한 개뿐이 없는데 이것도 검색되는 거다 지우셔야 다 지우신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지우세요. 열려서 안 지워지네, 얘는.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정리를 말끔하게 이제 네 개를 다 하시면 되겠죠. 뭐, 솔리드웍스는 솔리드웍스 파일들도 지우셔야겠죠. 인벤터 파일, 확장자를 지우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끔히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포맷보다는 아마 이게 빠를 거예요. 포맷 뭐할 시, 이제 인터넷 이제 윈도우 설치할 시간에 그 정도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원래 기본 이제 오토데스크 있는 그런 이제 폴더 안에 거 지우시면 AutoCAD나 인벤터가 실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부 다 지운 다음에 컨트롤 A로 귀찮으시면 그냥 못 찾겠다. 다 지우신 다음에 인벤터랑 뭐 이제 CAD만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근데 바이 작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파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